세상의 거짓말에 웃으며 답하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단통법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여 단통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개선법이나 발전법이란 이름으로 나온 법들이 말과는 달리 대부분 구제법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래서 참 혼란을 느끼는데요. 마치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오도된 단어들 같습니다. 전쟁을 하는 부서의 이름이 평화성이고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서의 이름이 진리성이었던 것처럼 유통구조 개선법 이런 이름의 법들이 대개 규제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언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개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개선법, 발전법 이런 법들은 발전 아닌 후퇴법이요. 규제법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기업형 슈퍼, 대형마트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규정하는 법률의 이름은 유통구조시장발전법입니다. 이 희한한 이름의 법률로 국가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거죠. 단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 자체가 잘못된 법입니다. 이 법이 명령하는 방법으로는 단말기 유통시장이 개선되지도 않을 뿐더러 통신비도 내려가지 않고 단말기 가격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단통법은 보통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이미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 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 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명목 가격만 떨어뜨리면 실질적으로 시장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착각한 선한 바보들이 단통법을 만들었습니다. 단통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머리만 아프게 만드는 두통법입니다. 법률을 만들어 시행해보았지만 역시나 그 결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평균 15만원에서 20만원씩 올랐습니다. 그 결과 단말기 소비만 위축되었습니다. 정부가 법을 시행해서 가격이 급등하게 만들었으니 판매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법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텐데 인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5월에 법이 통과되고 10월부터 법이 시행된 일주일 동안 판매가 부진하니 미래창조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SKT, 삼성전자, LG, KT 등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체 대표들을 호통을 치며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집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협박에 불과합니다. 법이 안 통하자 정부가 위력을 사용하여 가격을 끌어내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1인 행동을 취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단통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후 각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조금 올리고 가입비를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단말기 출고가를 약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체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약간 가격을 내려놓고는 단통법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통법의 효과가 아니라 정부가 완력을 사용하여 가격을 억지로 끌어내린 결과입니다. 단통법은 대표적인 악성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중에서도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봐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단통법은 봐줄 수가 없는 아주 어리석은 법입니다. 이런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종종 참여하는 기회가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단통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단통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단통법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 짓은 불가능하다. 미래창조부나 방통위원회가 제조회사들의 사무실에 들어가 제조원과 관련 서류를 비롯한 각종 서류들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부터가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게 무슨 법이냐?
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해당 부처 장관들의 일굴이 불기지더라고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 장관이 제게 정 실장은 대기업만 옹호한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통법을 옹호하기 위해 대기업 운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억지입니다. 단통법을 비판하는 것은 대기업을 옹호해서가 아닙니다. 이 법은 소비자, 판매자, 제조사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법을 만든 착한 바보들은 크게 두 가지 명분을 가지고 단통법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통신비를 내리겠다. 둘째, 모두에게 똑같은 보조금과 지원금을 지급하게 해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통신비가 외국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로 다른 나라의 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을 단지 전화기로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침에 지하철을 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고 동영상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생활수단이고 여가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단순히 통신 용도로만 사용하는 외국 소비자들의 통신비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신비의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요즘 호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수룩해서 이용당하기 좋다는 뜻인 호구라는 말에 고객이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보가 없어 제값을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을 요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요금제가 몇십 가지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핸드폰 요금 체계가 복잡합니다. 거기에 기기비용, 보조금, 지원금 등이 섞이면 저 정도의 나이만 되어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싼 값에 핸드폰을 사는 사람은 호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잘 찾는 젊은이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보조금, 지원금을 많이 받아 새로 나온 고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수가 보조금, 지원금의 혜택을 그렇게 챙깁니다. 정부는 그러나 보조금을 단일화하고 간단하게 만들어 일부 호갱이 되는 고객들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통법 이전에 평균 42만 원이던 지원금이 1,015만 원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통신사, 제조사 협박해서 올린 금액이 최대 26만 원입니다. 단통법 이전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이 법이 나오자마자 이동통신사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얻어야 할 이익을 이동통신사로 모두 몰아준 것이 단통법입니다. 호갱을 없애겠다던 정부가 모든 구매자들을 호갱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동통신사들의 담합은 문제입니다. 아마 과점체제의 문제점이겠죠. 하지만 정부의 고시함 제도라는 것이 담합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과점체제에서도 가격이나 정책 등을 고시하게 하니까 서로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A회사가 보조금을 얼마 주겠다고 먼저 고시하면 나머지 두 업체도 뒤따라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할 때는 그것보다 약간만 많이 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말은 다 써놨습니다. 지원금은 비례적으로 주고 단순기기 변경에도 상응하는 요금 혜택을 주라고 했지만 그게 명령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점 체제이지만 3-4만으로도 충분히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보조금 경쟁이 그렇게 치열했겠죠.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서로 눈치를 보며 가격이나 경쟁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싸게 파는 것을 막은 거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 똑같은 제품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 할인 방법, 포인트 사용 등도 천차만별입니다. 시간을 내서 정보를 더 얻어낸 사람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해외여행에 처음인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해외에 전화해서 호텔 예약을 하려고 하면 제값을 다 줘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프로가 예약을 하면 전혀 다른 저렴한 가격에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통의 시장에서도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차별 가격이 존재합니다. 경제 용어 중 가격 차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시장도 그런 경우입니다. 생선은 생물이기 때문에 정해진 유통기일 내에 팔지 못하면 상하거나 가치가 매우 떨어져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는 3만 원 받던 갈치를 단돈 천 원에라도 팔아야 합니다. 버리는 것보다는 천 원에라도 파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앞서 3만 원에 산 사람이 상인을 비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통법은 천 원짜리 갈치를 왜 3만 원에 팔았냐며 상인을 일박지르며 겁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제품 주기가 다 끝나거나 마감 시간이 있거나 어떤 제품에 대해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때는 가격 차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상인인데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통법은 이렇게 경제학의 기초를 모르고 만든 악법입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태도는 지금 이런 겁니다. 사치품 사지 마라.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개인의 소비 윤리를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음주도 금지하고 과소비도 금지하고 사치품도 금지하고 성형수술도 금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하게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입법자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단통법과 가격 차별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와 입법자들이 무지한 시장 개입을 거듭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맙니다.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법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